경남 지역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새밑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경남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금온산 얼음축제는 강추위 속에서 또 다른 겨울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몰아닥친 강추위로 전통시장엔 손님들의 발길마저 크게 줄었습니다. 과일전은 얼어붙을까 이불로 싸맸고 꽃가게는 하루 휴무입니다. 상인들은 화로불로 끓인 찌개로 늦은 아침 식사를 하며 추위를 녹였고 훨씬 나아요. 좋습니다. 좋으니까 따뜻한 게 제일 좋아요. 커피로 온기를 나눕니다. 할머니들하고 추워서 아침에 앉아서 나눠 먹는다. 아, 커피 한 잔. 예. 우레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폭포수는 한파에 밀려 얼기 시작했습니다. 폭포 옆 산사엔 인증마저 끊겼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에 머물며 추웠습니다. 동장군이 싫지만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얼음꽃 천지로 모습을 바꾼 거창 검은산은 얼음 축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니 클링장에서 아이와 함께 스톤을 미는 아빠는 추위마저 즐겁습니다. 아빠랑 하니까 어때요? 잘 돼요. 춥기는 해도 그래도 새로운 애한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썰매장은 어른들 차지. 오랜만에 지치는 썰매여서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지만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겨울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검은산 얼음축제는 다음 달 1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